헝그리의 TV. 겜블리그는 전략 RPG 히어로즈 오브 클랜포 카카오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게임 최고 매출 28위, 신규 인기 게임 6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출시된 히어로즈 오브 클랜포 카카오는 유저들이 영웅을 수집하고 성장시켜 클랜 간 대규모 무한 전투를 통해 가장 점수가 높은 클랜이 영지를 차지하는 방식의 전략 RPG인데요. 대형 업체들 사이에서 국내 중소개발사가 구글 게임 최고 매출 차트 30위 내에 진입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유저의 증가로 인해 지난 21일 로딩 속도 개선 및 안정화 상승, 가입자 증가로 인한 서버 증설 등의 업데이트를 진행했고요. 게다가 게임의 중요 요소인 영지전 오픈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으로 영지전이 오픈되면 게임에서 제공하는 영지를 두고 클랜 간의 전투를 할 수 있으며 전투는 일주일마다 선전포부를 통해서 진행되고 성을 차지하면 해당 영지의 수입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치열한 전투가 예고되는 히어로즈 오브 클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헝그리의 TV.